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은 그 조세 총론하고 등록세 남았습니다. 그죠? 조세 총론. 조세 총론 하는 거는 이제, 그죠? 말하자면은 그 기본적인 뭐 용어다 이래 봤잖아. 그죠? 각 우리가 세목마다 해왔던 건데, 한번 정리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두 문제 나와요. 시험에. 문항수가. 그럼 이제 첫 번째, 몇 가지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죠? 이거. 우리 이거 있잖아요. 신고 납부. 그죠? 또는 보통 징수. 취득세는 신고 납부입니까? 보통 징수입니까? 신고 납부. 양도세? 신고 납부. 재산세는? 보통 징수. 종부세도? 보통 징수. 그죠? 그 여기에 따르는 이거 안 했을 때 뭐가 붙죠? 그렇지. 가산세. 가산세. 요거 세금 안 내마? 그렇지. 가산금. 아시겠죠? 그죠? 이게 막 가장 많이 나오는데, 우리 뭐 많이 해왔던 거잖아. 그죠? 근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납세 의무가 언제 성립하느냐? 취득세는 언제 성립하죠? 성립. 우리가 납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그렇지, 취득할 때, 등록세는, 등록할 때, 재산세는, 6월 1일, 6월 1일, 과세 기준일, 종부세도 6월 1일, 양도세는, 그거 하나 틀린다, 하긴. 그렇지, 종료일. 그게 답입니다, 알겠죠? 틀린 답. 하여튼 너무 양도세라, 답이, 양도할 때, 양도하고 소득이 있을 때 가면 틀린다 이 말이야. 그렇게 만듭니다. 알겠죠? 문제가. 거기 납세의무 성립 1. 그리고 확정. 취득세는 언제 확정되죠? 취득세는 언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확정되느냐. 확정. 에? 그건 세금 납기. 납기, 언제 내느냐, 납부하는 그 기간이고, 확정은 언제 되죠, 확정? 취득할 때는 이제 성립하는 때가. 취득하는 날이 성립일이고, 확정은 언제 되죠? 이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온다니까. 알았는데도 잊어버리잖아, 그죠? 요거 보세요. 요거는 취득세는 신고하는 날. 재산세는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날, 양도세도 신고하는 날, 확정. 우리가 내가 집을 하나 샀다. 그죠? 상가 건물을 하나 샀다. 10억에 샀다. 그죠? 요걸 신고하잖아. 내가 샀다고 신고하면은 세율은 법으로 정해지겠죠. 그죠? 4%, 취득세는 4%잖아. 그죠? 그럼 당신이 낼 세금은 4천만 원입니다. 이게 확정되어 버린다, 이 말이라. 요거 신고하면은 요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버리잖아. 그 신고하는 날 확정. 알겠죠? 자, 보세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보세요. 요거 신고 납부 조세는 뭐가 있죠?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잖아.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는 신고하는 날 확정. 보통적으로 되는 건 뭐가 있죠? 재산세와 종부세잖아. 그거는 우리가 신고하는 게 아니고 과세권자가 뭐 하는 날 결정해버리잖아. 우리한테 고지하니까. 그죠? 요거는 결정하는 날 확정. 알았죠? 간단하잖아. 그죠? 신고하는 날과 결정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을 바꾸면은 신고한다는 거는 우리가 결정하잖아. 요 금액을. 요걸 내가 조금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잖아. 그죠? 업, 다운. 요거 우리가 결정하고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권자가 결정하죠. 그죠? 그 이제 그렇게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신고하는 날. 이렇게.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죠. 그죠? 재산세, 종부세는 결정하는 날. 알았죠?
그 다음 소멸, 사유 다섯 가지 있잖아. 그죠? 뭐죠? 시작, 납부, 또 충당, 부가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그 다섯 가지 알겠죠? 다시 시작. 납부, 충당, 부가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알았죠? 소멸. 요거 두 가지.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기 두 개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그죠? 뭐가 있나 이러면은, 이런 게 있잖아. 그죠? 뭐, 세금. 물건 소재지에서 세금 내느냐? 사람의 주소지에서 세금 내느냐? 취득세는 어디서 내죠? 그렇지, 물건 소재지. 양도세는? 주소지. 사람 주소지. 등록세? 물건 소재지. 재산세? 땡. 틀렸죠, 그죠? 종부세는? 사람 주소지. 이건 국세. 그리고 양도세와 종부세는 사람 주소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물건 소재지. 요거는 지방세, 요거는 국세. 알았죠? 그죠? 또 이것도 또 자주 나오죠? 그죠? 물납과 분납. 다 아는 거잖아. 그죠? 부동산을 세금 내는 거, 분납은 나눠 내는 거다. 그죠? 물납과 분납이 있는데, 자, 요 물납되는 조세가, 물납이 되는 게 뭐가 있더라? 재산세. 분납은 요거는 물납이 되는 하나밖에 없죠, 그죠? 요거는 재산세. 분납이 되는 거는 재산세도 분납이 되고 종부세도 분납되고 또 양도세도 분납이 된다, 그죠? 그렇죠? 세 가지 알겠죠? 물납은 요 하나면 되고 재산세, 분납은 세 가지 다 해줘, 그죠? 요 기간은 얼마? 2개월. 종부세 2개월. 요 6개월이죠. 양도세는 금액은 얼마? 500. 요거는 250. 요거는 1000. 1000. 그죠? 다시 얼마? 500만 원. 요거는 250. 요거는 1000만 원. 알겠죠? 그죠? 물납되는 재산세다. 그죠? 알겠죠? 재산세. 그런데 재산세가 우리 자 보세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과하는 재산세는 알겠죠?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묶어가지고 재산세를 하거든요. 세 가지가 알겠죠? 요게 뭐냐 하면은 건물분 재산세. 응? 이제 이게 이제 원래는 용어가 앞에 나와야지, 그죠?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도시 지역분 재산세, 이래 나와요. 원래 세 가지. 우리는 그냥 편의상 뭐라 하죠? 재산세, 이래 부릅니다. 알겠죠? 이거 나누어지 가지고,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도시 지분 재산세, 이래 나눠야 돼요. 세 가지. 이 나오거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재산세다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재산세. 자, 문제 잠깐 한번 보세요. 7페이지. 7쪽. 7페이지. 찾았죠? 아래 3번 한번 보세요. 3번. 7페이지 3번 찾았죠? 박스에 보니까 기역, 니언, 디거, 리얼, 미엄에 나오는 리얼 한번 보세요. 리얼. 리얼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돼 있죠? 재산세인데 도시지역, 말을 바꿔 도시지역은 재산세잖아. 그죠? 그럼 결국은 무슨 세다? 재산세다. 그래 보시면 돼. 알겠죠? 요렇게 나오거든라. 원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하는 거거든. 알겠죠? 근데 요거는 그냥 재산세도 이래 하시면 돼. 알았죠? 이게 원래 왜 이랬나 이러면은, 요래 있었거든요. 원래는 요것만 재산세. 원래 요거. 건물 요거. 원래 요거거든. 요거. 요게 옛날에 여기 뭐냐면 토지분이잖아. 이 종합 토지세였거든요. 땅은. 근데 요 세목을 없애버리고, 요게 포함되었잖아. 요걸 뭐라 한다? 토지분 재산세.
예, 들어봤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예, 그, 여기 토지분 재산세래요. 과거에 도시계획서가 있었는데, 요 세물 없애버리고, 요 내용을 여기도 집어넣어버렸거든, 여기다가. 그게 뭐죠? 도시지역분 재산세, 이렇게. 용어가. 그래, 이제 재산세는 원래는 요거밖에 없었는데, 요것도 들어오고, 요것도 나중 들어간 거죠. 알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여기 본처, 세컨드, 더드. 그래, 원래 들어왔 원래는 여기 본처, 알겠죠? 지금은 이제 요래 되어 있어요, 지금. 예, 근데 혹시 이제 문제에서 뭐, 요 말이 나오더라, 아, 이거 재산세구나, 이래 아시면 돼. 알겠죠? 자, 신경 쓰지 말고. 자, 물납, 분납, 이해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그 외에 이제 기타 보면은 다섯 번째.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우리 우선권. 우선 징수하는 거, 이런 거. 이의신청. 이의신청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취득, 보유, 양도와 관련되는 조세, 그죠? 자, 우선권은 세금에서 우선 징수되는 게 뭐가 있더라? 예? 요게 뭐죠? 그렇죠. 요게 재산세와 관련되는 거. 우리가 재산세 군이라 이랍니다. 예. 요런 거는 항상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 그리고 요 재산세 군에 속하는 게 뭐가 있죠? 대표적인 재산세죠, 그죠? 재산세와 또 뭐가 있더라?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또 상속세가 있고 또 증여세. 그죠? 요거 네 가지 기억하자 그랬죠, 그죠? 그 외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왜 이거 있잖아,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죠? 자동차 세 같은 거. 그것도 재산세잖아, 그죠? 지역 자원 시설세. 그런데 그거는 시험이 잘 안 나옵니다. 왜? 부동산 관련 없으니까요. 네 가지 좀 기억하세요. 시작.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이 신청이다, 그죠? 세금이 나왔는데 너무 많이 나왔더라. 그죠? 이의 신청하잖아. 그죠? 몇 개월 내에? 90일 내에. 90일. 알죠? 그죠? 요 이의 신청 90일입니다. 알겠죠?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납세자가 요 세 이의가 있다. 그럼 90일 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죠? 하고, 요게 대한 결과에 대해서 다시 불복하면은 재심, 또 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또는 심판 청구도 할 수가 있고, 여기 대해서도 불복하면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알겠죠? 행정소송. 그 납세자가 세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은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심사 청구도 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할 수 있다. 그죠? 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고 바로 뭐도 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모두 며칠 내에? 90일. 요거 90일, 요것도 90일, 요것도 90일이다, 그죠? 요, 바로 갈 때도 90일. 알았죠? 90일이고. 요, 이의신청의 심사기간도 90일. 심사청구의 심사기간도 90일인데, 단, 국세는 바로 갈 수 없다 그랬죠? 국세는 요런 절차를 거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알겠죠? 국세인 경우는 바로 갈 수 없다. 국세인 경우에는 이 신청의 심사기간이 며칠이더라? 요거는 30일이다. 국세는, 예. 요 국세인 경우는 이 신청의 심사기간이 30일이다. 요 두 가지만 차이 있죠. 알겠죠? 그죠? 국세는 바로 못 간다. 그죠? 또 요게 며칠이다? 30일이다. 알았죠? 여기 하나만 더 기억할 거는, 요거 보세요. 이런 말하면은 이 신청이나 심사청구는, 그죠? 이 신청이나 심사청구는 만약에 이 물건이 경매나 공매가 진행된다면은 경매나 공매를 중단시킬 수는 없다. 그죠? 기억나십니까? 내가 물건이 지금 이제 경매 진행 중에 있잖아. 그죠? 진행 중에 있다 해서 내가 세금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경매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알겠죠? 경매가 중단되지는 않지만은
처분을 30일간 보류할 수는 있다. 알았죠? 요거는 경매를 중단시킬 수는 없지만은 처분을 며칠간? 30일간 요거는 뭐 할 수 있다? 보류시킬 수는 있다. 알았죠? 보류할 수 있다. can 할게요. 할 수 있다. 보류할 수 있다. 알겠죠? 요거 하나만. 그래, 이런 말하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한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해서 경매나 공매를 중단시킬 수는 없지만은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처분에 대해서는 30일간 보류시킬 수는 있다. 이해되죠? 그죠? 요거 하나. 요 정도 마시면 돼. 그 다음 7번에 보면은 취득, 보유, 양도에 모두 관련되는 거 뭐더라? 그렇지. 농부인. 농어촌 특별세, 부가치세, 인지세. 그죠? 농어촌 특별세, 부가치세, 인지세. 여기 다 관련되는 거고. 그죠? 취득과 보유와 관련된 조세 뭐가 있더라? 요거 뭐가 있죠? 지방교육세. 요거 하나 기억하자 그랬잖아. 그죠? 지방교육세. 그리고 우리 요거 보유와 양도에 관련돼서 뭐가 있죠? 지방소득세. 요 정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보면서 답을 찾으세요. 알겠죠? 답 찾자. 자,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세금 요거다. 그죠? 취득세. 대표가 재산세.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양도소득세. 요 세 개가 핵심이잖아. 그죠? 빅3. 여기 우리가 등록 면허세가 있죠. 그죠? 등록 면허세. 그리고 여기에 또 종부세 있었다. 그죠? 종합부동산세. 여기 이제 하나 더 뭐 있더라?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있었잖아. 기억나죠? 그죠? 하나. 요거 임대. 여기 바로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 알겠죠? 사업소득. 자, 그런데 요거 취득세는 요거는 특광도세. 그죠? 재산세는 무슨 세? 시군구세. 응? 등록세는 무슨 세? 도구세. 도구. 도. 응? 경기도. 구. 구청. 도구. 여기 등록 면허세가 구에서 징수하는 거거든. 도구세. 요거 두 개는 무슨 세? 국세. 요거는 국세. 요건 지방세잖아. 그죠? 특광도, 시공구, 도구. 알았죠? 그렇죠. 뭐, 요런 거, 요 정도? 자. 나머지는 이제 기타 등등. 기타 등등은 이제 그 문제 보면서 좀 필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이거 보세요. 요거 그냥 한번 보고 갈게요. 보세요.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할 때, 요 지방세, 국세는 몇 개죠? 14개. 지방세는 11개다. 그죠? 요거 종류 한번 보고 갈까요? 지방세. 그 지방세 하면 우리가 가장 대표가 뭐가 있죠? 취득세, 또 등록 면허세, 그리고 재산세. 그리고 앞에 뭐가 있더라? 지. 앞에 지자로 시작하는 거, 그죠?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그죠? 그리고 또 네 개 더 있잖아. 그죠? 다음 주 할 차례. 그 네 개는 다음 주에 한다. 그죠? 다음 주. 다음 주 할 차례. 이렇게? 다음 주 할 차례. 그래서 뭐 14개잖아. 그죠? 14개. 요거는 뭐, 딱 기억하고 나면 혹시 이제 국세와 지방세를 나눌 때, 그죠? 구분할 때. 다음이 뭐죠? 담배. 담배 소비. 주는? 응? 주민세. 차. 자동차, 레저. 경주 마권세, 요런 거, 레저세다. 됐죠, 그죠? 요 정도 보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문제 볼게요. 문제 보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풀면서 필요한 부분 또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1번.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충족하여야 할 과세 요건에 해당, 이거는 뭐, 그죠? 과세 요건은 아니고. 과세 요건은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아닌 거. 1번. 그죠? 이런 거야, 뭐. 2번. 조세 납부 방법으로 분할 납부가 가능한 것은 모두 분납이 가능한 거. 그 분납 가능한 게 뭐가 있죠? 한번 보세요. 분할 납부가 가능한 조세가 있다. 그죠? 분납. 분납을 물었네. 자, 무슨 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그럼 답이 몇 번? 니언, 티귿, 리얼. 미움. 미움이지. 5번이 답이네. 그죠? 답이 틀렸네. 그죠? 분납만, 분할 납부만 가능한 거. 분납만 가능한 거. 오. 네? 근데 이거는 분할 납부 가능한 거 이래 물었어요. 알겠죠? 그냥 종부세 맞죠? 그죠? 재산세도 맞죠? 양도세 맞다. 그죠? 5번 맞겠죠? 답이 틀렸다. 그죠? 다음 3번. 조세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납이 둘 다 가능한 거. 둘 다. 응? 그치. 재산세 할 밖에 없잖아. 그죠? 둘 다 가능한 거죠. 재산세. 알겠죠? 재산세. 2번이 1번 돼 있네. 그죠? 1번 아니잖아. 그죠? 근데 문제가 두 번째 틀리는 단이 나온 거 같잖아. 한 중간쯤 틀리면 좀 이해가 되지. 이런 걸 틀리게라고 하는. 다음 4번. 부동산 관련 물납 및 분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취득세는 물납 및 분납 규정에 정되지 아니한다. 그렇죠? 등록 면허세는 물납 분납 규정에 정되지 아니하고 재산세는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물납할 수 있다. 그죠?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할 수 있다. 맞죠? 종합부동산세는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물납할 수, 물납은 안 되죠? 물납 없습니다. 그죠? 안 되고 틀렸다. 납부할 금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아니죠.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할 수 있다. 4번 틀린네. 그죠? 5번은 1,000만 원 초과한 경우에 분납할 수 있다. 맞죠? 5번.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한다. 지방세 몇 개고, 지방세 몇 개고 물어보면, 이거 찾으면 되잖아. 그죠? 지방세 딱 적어놓고, 그죠? 자, 1번. 소득세는 국세. 니언 등록 면허세는 요거 지방세 맞네. 그죠? 지방세. 부가가치세는 국세. 법인세도 국세. 앞에 지쳐 나왔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종부세는 국세. 취득세, 지방세. 그죠? 상속세와 증여세는 이거는 국세. 지방교육세도 지방세. 재산세도 지방세. 인지세는 국세. 그죠? 지역자원시설세도 지방세. 뭐 여섯 개네. 바로 찾겠죠. 그죠? 구분하겠다. 중간에 그 이해 안 되면 질문하세요. 아래 6번. 특별시세 세무기한, 서울특별시에서 징수하는 세금, 서울시세를 합니다. 알겠죠? 특별시에서 징수하는 세금이 시세인데 세목이 아닌 거 물었죠. 그죠? 참고 아래 이래 보시면은 표에 그 쭉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이걸 암기할 수는 없잖아. 그죠? 도에서 징수하는 거, 시군에서 징수하는 거, 특광도에서 징수하는 거, 이런 거 다 암기 못 합니다. 그죠? 이런 거 암기할 수 없으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이래 알고 그럼 가만히 보니까 보세요. 등록세는 특하고 관계 없잖아. 그죠? 도하고 구만 관계 되잖아. 그죠? 요래 답 찾으세요. 요렇게. 주민세는 서울 시민도 주민세 내야 되잖아. 그죠? 주민세. 그렇죠? 그렇겠죠? 그죠? 취득세는 당연하고, 그 지방 소비세도 마찬가지고, 지방 교수 이런 거, 각 지방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는 거니까, 지방 하는 건 지방 자체에서 내는 거니까, 특별히. 요런 시험은, 또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딱 한번 나왔어요. 한번 나왔는데, 그니 등록세는 도구세잖아, 그죠? 아, 서울특별시가 하고 관련 없다. 도, 경기도하고 구청 등 면허세가 구에서 심사, 구에 심사하는 거거든. 아, 여기 도구세도 해서 답을 찾으셔야 되고, 7번 지방세는 도세. 도세라는 걸 이거 묶은 거다, 그죠? 특광도에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하는데, 시군세에 들어가는 건 무슨 세? 재산세. 그죠? 재산세.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다음, 8번, 9번, 그거는 두 개 무슨 세죠? 보통세와 목적세도, 이거는 최근에 시험이 안 오더라고, 이게. 최근에 제가 이거 보니까 한 10년 동안 시험이 안 나왔어요, 이거는. 보통세와 무슨, 무슨 요 다섯 개잖아, 그죠? 요거 국세의 목적세와 지방세의 목적세가 있는데, 국세의 목적세는 농교교, 요거는 지지,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줄여서 그냥 교통세, 교육세. 요거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알겠죠? 그러면은 8번. 보통세에 해당하는 것 1번, 2번, 4, 오, 그죠? 거기 보니까 지방세 중에서 지금 보통세는 양도소득세는 거기는 보통세 맞죠? 그죠? 지방소득세도 보통세. 3번과 5번이 보통세인데 5번은 국세잖아, 국세. 양도세는 문제가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니까 답이 3번 되겠다, 그죠? 9번 목적세 중에서 국세에 해당하는 거, 이거. 1번이네, 답. 알겠죠? 우리 시험에 이런 나왔어요, 이런 과거에. 3번 나왔었는데, 국세의 목적세가 어느 거냐, 지방세의 목적세가 어느 거냐, 다음 중에 목적세가 아닌 거, 이렇게 3번 나왔었죠. 10번, 부가세 나왔어요. 요거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부가세. 부가세는 우리.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부가세, 그죠? 부가세. 여기는 두 개 붙습니다. 두 개. 여기 두 개고, 요거는 한 개, 그죠? 등록면허세 20%, 지방교육세, 재산세 20%, 종부세 20%. 알겠죠? 노려봅니다. 자, 요거는 두 개라 그랬습니다. 요거는 10%, 요게 이제, 안 붙죠, 그죠? 요게 이제 독립세가 되어버렸으니까. 요기에 붙은 게 이제 말하면 지방교육세에 붙었었는데, 지방소득세. 여기 지방소득세 부가세가 아니고 지금 독립세로 바뀌었다, 그죠? 알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10%하고 여기 20% 붙죠, 그죠? 부가세가 요거는 지방교육세, 여기도 지방교육세, 요거는 농특세. 요게 농특세가 붙고 요게 지방교육세. 여러분잖아, 그죠? 요게 부가세다. 그 취득세는 원래 취득세 중에서 2%의 농특세가 붙고 그 전체 세율에서 2% 빼고 나서 20%가 지방교육세다. 그죠? 이렇게. 알겠죠? 그죠? 취득세 2%만, 요 2%에 10%가 농토세 붙고, 요게 만약에 우리가 정렬을 받았으면 3.5잖아. 그죠? 3.5일 때 요 2%에 10% 요거 붙고, 2% 빼고 나면 1.5%에 20% 요거 붙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지대 두 가지잖아, 그죠? 요 두 가지 본다 하면 아시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감면이 있으면은, 요게 감면 세금이 있으면은, 요게 대해서, 그죠? 감면 부분에 대하여 요거. 요게 만약에 감면 세액이 있다. 요 부분에 대해서 20%가 농특세가 붙죠, 그죠? 농어촌 특별시. 요게 부가세다. 네, 10번 한번 보세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 본세는 모두 몇 개고 이런 걸 봤네요. 그죠? 보세요. 지방교육세 붙는 게 여기 있잖아. 취득세, 또 등록세, 또 재산세. 세 개네. 그죠?
알겠죠, 그죠? 다음 11번.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 본세, 뭐라든가 보세요. 여기 있잖아.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 게 무슨 세? 틀린 거 물었다, 그죠? 틀린 거는 무슨 세? 재산세하고 관련 없네. 종부세 붙죠. 여기 있잖아. 취득세 붙어 있죠, 그죠? 붙어 있고. 여기 있잖아, 여기. 있죠? 등록세는 요거지만은 등록세에 감면이 있으면 요거 붙잖아. 그죠? 농특세가. 재산세하고는 관련 없다, 그죠? 종합부동산세는 농세 붙었죠, 그죠? 양도소득세도 감면이 있으면 뭐가 있는다? 농특세 붙는다. 감면이 있으면은. 알겠죠? 그 말이. 아래 12번. 옳은 거. 취득세는 지방교육세 10% 아니고 20%. 등록세는 농특세가 아니고 뭐죠? 지방교육세. 양도소득세는 안 붙는다 했습니다. 그죠? 지방소득세 여기 무슨 세다? 독립세고. 종합부동산세는 농특세가 20% 붙는다. 맞네. 4, 5번.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붙죠. 그죠? 농특세가 아니고. 그런데 이런 이제 요거 요 정도는 그죠? 좀 기억하세요. 자주는 안 나와요. 자주는 안 나오는데 가끔 한 번씩 나와요. 부가세 부분은 가끔 나오는데 이거는 뭐 그죠? 취득세 두 개 붙는다. 등록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종부세, 농특세, 양도세 분은 요거는 없다 그죠? 독립세가 붙는 독립세. 그리고 감면세에 대한 농특세 붙는다 정도. 됐고. 다음에는 이제 15번을 가볼게요. 나머지는 하지 마시고,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 15번부터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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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문제네. 15번에서 18번가 요 문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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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문제, 요거 관련되는 거, 요거, 요거네. 15번. 부동산 보유와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조세. 보유 양도는 뭐라 그랬죠? 요거 있잖아. 무슨 세? 지방소득세. 그 지방소득 없잖아요. 원래 여기 나오는데 없으면은 종합소득세입니다. 알겠죠? 종합소득세. 왜냐하면 종합소득세는 우리 실제는 시험에 이래 안 나와요. 나오면 요거 나와요. 요거 나오는데 종합소득세 나와 있네요. 그죠? 종합소득세가 뭐냐 하면은 이거 보세요. 소득세 우리가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 소득세는 모두 몇 가지 있죠? 여덟 가지잖아. 그죠? 여기 무슨 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죠. 그죠? 요거 여섯 개를 또 뭐라 한다? 종합소득이라 그래요. 여섯 개를 종합소득. 알겠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이걸 묶어서 종합소득. 우리가 이제 소득세를 크게 나눌 때는 종합소득, 대중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요 속에 여섯 가지. 알겠죠, 그죠? 그럼 종합소득이라는 거는 그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잖아. 여기도 하죠, 사업소득. 사업소득, 알겠죠? 요 사업소득이라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 뭐, 부동산, 임대. 임대는 보유잖아. 보유시에. 그죠? 임대소득. 그렇잖아, 그죠? 또, 양도할 때 사업소득. 사업자가 양도하면 사업소득입니다. 요 들어가잖아. 그 보유와 양도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임대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세금 생기는 거잖아. 그 임대 보유. 그래서 요게 지방소득세는 여기 나오는데 왜 종합소득세는 실제 부동산 관련 없다 보니 시험 잘 안 나와요. 근데 혹시 막 그거 나와 거 이걸 다 여기 나왔네. 4번 나왔으니까 보시고 알았죠. 그런데 16번 보세요. 16번.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조세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하고 관련 없는 거 어느 거죠? 재산세지 뭐 딱 보는 거죠.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 17번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16번, 17번 기출 문제입니다. 17번 보세요.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자 입장에서 납부하는 조세가 아닌 거 어느 거? 양도하는 사람 내는 거 아닌 거? 취득세지 뭐. 취득세는 누가 내는 거? 취득하는 사람이 내는 거잖아. 그죠? 그걸 잡으면 돼요. 알겠죠?
18번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는 기출문제 18번 답 찾아보세요. 취득 단계에 부담하는 세금 뭐당 골라봐라. 취득 단계라고 했다 그죠? 재산세는 아니죠. 보유 단계니까 그죠? 이거 아니고 농특세는 여기 붙는 거잖아. 그 해당되죠 그죠? 해당되잖아. 여기 붙잖아요. 여기 붙잖아요. 그죠? 붙을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그죠? 요 종합부동산세라는 거는 보유 단계잖아 그죠? 제외. 지방교육세도 여기 있니? 취득 단계 있죠? 요거 있잖아. 인세는 다 들어가죠 그죠? 들어가잖아. 그럼 답은 몇 번? 니언, 리얼, 미엄 되겠네. 그죠? 인세는 다 들어가니까 농부인이잖아. 다 들어가니까. 그죠? 그래서 18번까지. 19번 아니고요. 이거는 뭐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건데 납세 의무자다 그죠? 납세 의무자 알겠죠?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라는 거는 예, 우리가 세 이게 이제 납세 의무자 이래 표현하면 중복되니 그냥 납세자 하는 것은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로 구분합니다. 징수 의무자. 그 세금 내는 사람 우리가 구분할 때 세금 내는 사람은 실제 세금 내는 사람하고 그걸 거둔 사람 있죠. 징수 의무자, 사업자, 사장, 원천 징수 의무자. 알겠죠? 그죠? 그 이 사람을 우리는 납세 의무자를 네 사람 나눠주는데, 본래 납세 의무자, 원래 그 사람, 세금 낼 사람. 그 다음에 2차 납세 의무자, 2차. 이 사람이 납세 의무를, 그죠? 이행 못할 경우에 보충적으로 납세 의무를 지는 자. 그리고 또 연대 납세 의무자, 연대 보증 썼을 때, 그리고 세금에 대한 보증 쓴 사람 보증이 이제 나눠줍니다. 시험 이런 거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게 이제 문제 한번 보세요. 그러면 19번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은 하는 자, 네? 그렇지. 요 사람에 해당하는 아는 사람, 이 사람은 해당하지. 이거 관계 없잖아요, 그렇죠? 요 사람도. 아닌 사람. 알겠죠? 구분하시겠죠, 그죠?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 나눠진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게 20번 한번 보세요.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20번. 이 문제 좀 어려웠는데, 근데 어디서 힌트를 찾아야 되나 이러면은, 여러분들 왜 이거 알잖아. 과점주주 알죠? 주식 몇 프로? 주식 몇 프로? 50% 하면 안 되지. 50% 초과 해야 돼. 요 말 돼요. 알겠죠? 항상 초과. 고가주택은 얼마? 얼마짜리? 그렇지. 9억 하면 안 되고, 9억 초과. 알겠죠? 요 두 가지. 과점주주 하면 50% 초과. 고가주택도 9억 초과. 이래야 돼. 알겠죠? 초과. 초과. 알았죠? 요 두 개. 초과. 그럼 50% 넘어야 되잖아. 그죠? 네. 그래서, 그거 보세요. 그 우리가 이제 2차적으로 납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 부담하는 자와 부담하지 않는 자인데 1번 한 명의 회사에 무한 책임 상호는 당연히 2차 납세 의무를 집니다. 두 번째 비상장법인의 과점 주주로서 사실상 지배하는 자도 그 원래 그죠? 그 무한 납세 의무를 지어야 되죠. 그죠? 2차 납세 의무를 지어야 되는데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50% 가지고 있잖아. 50% 초과 안 됐죠? 과점주주만 연대납세물을 집니다. 이차납세물을 집니다. 과점주주만. 50%까지는 아니잖아. 그죠? 그 제외. 여기 답이었습니다. 4번은 과점주주 중에서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니까. 그죠? 그 마찬가지. 그 같은 자. 예, 우리가 배우자니까 직계 좀비소. 다 특수관계 들어가죠. 그죠?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고 마찬가지 여기도 2차 납세물을 져야 된다. 알겠죠? 그죠? 네. 3번에서는 과점주가 납세물을 져야 되는데 과점주주 아닌 자 알겠죠? 50% 초과 안 된 사람은 아닙니다. 예. 자, 뭐 뒤로 넘기세요. 뭐 세율을 좀 한번 간단하게 세우고 21번 보세요. 요거 뭐냐 하면은 세율 구조다, 그죠?
세율 구조는 이걸 아시면 돼요. 뭐냐 하면은 왜 4% 이런 게 있고 뭐 6에서 40이 이렇게 범위가 주어진 거 있잖아, 그죠? 요걸 무슨 세율이라고 그러죠? 그렇지. 초과 누진 세율. 이거는 그렇지. 차등 비례 세율 그러잖아. 그죠? 요 한 개짜리는 차등 비례 세율. 범위가 주어지는 거는 초과 누진 세율. 세율 구조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세법에는 요 두 가지 종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취득세와 요거 등록세인데 요걸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요거로 되어 있는 거는 그죠? 종부세는 전부 요로 되어 있어요. 요렇게. 종합부동산세. 요거는 초과 누진으로 되어 있고 초과 누진. 알겠죠? 그럼 취득세와 등록세 요거는 둘 다 뭐냐면은 차등 비례로 되어 있지. 요건 되어 있고 요거 두 개는 짬뽕. 요거는 차등도 있고 비례도 있다, 그죠? 초과 누진. 초과 누진. 알겠죠? 왜냐하면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6에서 42도 있고 미등기 양도하면 몇 프로? 70% 있잖아. 한 기절 있잖아.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 재산세도 주택은 우리가 0.1에서 0.4잖아. 그런데 건축물 얼마? 0.25잖아. 그죠? 여기 이제 짬뽕 돼요. 짬뽕 돼 있다. 요거 두 개는 차등 비례. 요거는 초과 누진. 요거는 짬뽕. 왜냐? 요거는 0.5에서 2.7, 0.5에서 0.7, 1에서 3%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요것도. 알겠죠? 그죠? 아, 요런 구조 돼 있구나. 근데 요 세율 구조, 이렇게 그게 나와 있는, 21번과 22번 있잖아. 그죠? 이래 묻는 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그 이런 걸 막 하려고 하면 머리, 그죠? 예, 힘들잖아. 그죠? 나온 적은 없는데, 나올 수는 있겠지, 뭐. 나온 적은 없어요, 이렇게. 응? 알겠죠? 23번 한번 읽어보시고. 다가오세요.